데미지 상당할 텐데 저거. 나도 뽀뽀해줘요. 아, 1000원짜리 뽀뽀는 이걸로 하자 그냥. 됐다. 야나두야 고맙다. 이거. 아, 물을 좀 맑게 해주지. 이왕 할 거 좀 물을 맑게 해주고 막 그래야지. 오, 잡아 먹을 듯 막. 아, 옆에. 아, 좀 늦었어, 늦었어. 잠수를 했어야 되는군. 저 놈의 움직임을 잘 주시하면서. 저 올라오면 말입니다. 몸과 수직이 되지만 내가 저 뿔에다가 맞아서 전기빵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면서 여기입니다. 여기 잡았다. 아, 숨 어떻게 쉬니? 나 좀 올려줄래? 나 숨을 못 쉬겠거든. 저 녀석이 퍼프한 유빈 위에 사는 퍼프라는 돌커서 물고기입니다. 가자! 이거 원래 한 방에 쭉 갈 수 있는데. 네, 전기를 다 없애버린다. 숨고. 전기 가까이 갈 수 없어. 아! 잡았다. 와, 다행히 잡았어. 잡았으나 잡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악력이. 아! 빨리 올라가, 빨리! 와, 깊이도 들어갔다. 아, 하나 남았는데, 지금. 간다. 좋아. 아, 근데 꼬리에서부터 다시 하려면 정말 빡세거든. 최대한 머리 쪽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미안해. 좋아. 아,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방장.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이거 피해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았다. 잡았어, 잡기는 잡았어. 이제 적군이 저기까지 멀리 가야 된단 말이야.
뛰어라 뛰어. 쉽지가 않네 이거. 아니 애가 왜 이렇게 길어? 네, 물 속에서만 제가 전기질을 해서 됐다. 빨리빨리. 아 엉뚱한 곳이야 여기. 어 안돼. 잡았다. 어 위기였어 위기. 오! 와, 이런 식으로 한번, 어어! 야,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 어! 이건 아니지, 진짜! 와, 이건 아니지. 나 빨리 붙잡아서 다행이다. 와! 와, 진짜, 진짜! 아이씨! 아 너무네 이거. 어어? 아 아 뭐야 이게. 아, 이런 패턴이 다 있냐. 아 이러면 공스코 판상 손님 모집 중. 아 이게 기회가 빨리 오지 않습니다. 이거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월미도 디스코 팡팡에 오신 홍방장님 환영합니다. 디스코 팡팡 같은데 안 가. 그 디스코 팡팡에서 그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하고 나 싸울 것 같아. 아무리 재미를 위한다지만 아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그 구르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싸운다 진짜. 내 돈 주고 존나 기분 나쁠 것 같아. 이거 바로 잡을 수 있나? 제발. 아, 좀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빨리. 아, 또 너무 뒤인데? 야, 이거 너무 깁니다 이거. 성명 상담사 의사랑 말싸움에서 이기셨잖아요. 이번에는 안 싸우셨나요? 아 내가 무슨 맨날 싸우는 사람이야? 어 뱀장 너무 길어. 아 너무 금방금방 들어간다. 너무 금방 들어가버리네. 완전히 잠수할 때까지 그 시간이 아 저기 걸렸어. 어 조금만 더 가면 지금 디스코 팡팡 타시면 이퀄도 팡팡 타십니다. 아 이제 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저거 할 것 같다. 아 내 저거 할 줄 알았어 저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여기는. 아 아우 저게 와 이제 틈을 안 주네 틈을 안 줘. 와 근데 피는 많이 깎여준다. 방에 피는 이렇게 해줘야지.
좋았어. 마지막 한 방. 한 방에 모든 걸 걸고. 아! 한 발만, 한 발만. 제발. 물속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아니 니네 날 응원해야지. 내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위해서 내 여친 한번 살려보겠다고 도루미나고 지금 계약을 한 건데, 나의 상황과 좀 대입을 해볼래? 지금 7번째 끝냈으니까 이제 8번째. 8번째가 어떤 놈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하, 9마리나 남았어. 죽은 내 알을 살려다오. 수고했다, 고맙다, 뭐 잘했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다음 상대하면 너무 정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너무 정 없이 하네 이거. 내 여친 얼굴을 좀 봐야겠다. 자세히 보지 못해. 1인칭이 없구나 이거. 이쪽에서 잘 보이나? 여인이여, 깨어나 주시오. 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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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고환을 찾아서. 자, 다음 거상은 8번째 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혹시 모르니까 잘 되고 있구만. 출발! 와, 진짜 또 어제 보고 오늘 보지만 또 낮에 보는 것도 다르네. 여긴가? 노말은 거상 여덟 대만 때리면? 그게 안 돼. 진짜. 또 낮에 또 화날 때 보니까 또 다르네. 보통 밤에 방송하니까 주변에 어둡지 않니? 홍단장 명님, 오늘도 방송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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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이번에는 좀 괜찮은걸? 누나긴 누가 누나야. 달릴거 다 달려있고. 예, 자꾸 저한테 누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고소할겁니다. 야, 고소 드립은 그건 해본 사람이 하는거지 자꾸 입고소만 하는 사람이 하는게 아니야. 나는 진짜 겁나잖아. 니네 겁나지 않니? 홍영 보고 싶었어요. 홍영 그거 아직 홍. 슬로 아니죠? 올로이죠? 아니. 아직 홍누나라고 안 불러도 되지. 그래, 차라리 언니라 불러라. 차라리 누나보다는 언니가 낫다. 목 부러진거 아니야 이거? 남자들이 누나 누나 하면 좀 그렇잖아.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 이 나무가 수상하기 때문이야. 저 멀리서 난 이 나무를 봤었지. 자, 딱 나무를 보자마자 딱 뭐가 보입니까?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야, 그로. 오늘 엄마가 준 용돈으로 몽땅 충전해서 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어, 알카녹스야 고맙다. 나도 사랑해. 나는 돈 주면 다 사랑할 거야. 사랑 그 사람 때문에. 잠깐, 저 도마뱀 아니야 저거? 그 사람 때문에 도마뱀입니다. 그럼 누가 봐도 도마뱀이야. 저기 그냥 문양 같지만 저거 위에 꼭대기에 지금 도마뱀 있는 겁니다.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지.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아, 그럼. 아니 니넨 못 봤을 거야. 니넨 내 눈이 아니니까. 지금 소리가 나. 봤지? 도마뱀이 지금 있다는 소리야.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기. 어이 더러운 거? 어떻게 피했지? 확인사 잘해야 됩니다 이거. 죽었나? 좋아,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가자. 악으로 이제 여덟 번째 거상을 잡을 때가 됐다. 자, 칼을. 어? 이거 애매한데 이거? 이거 여기를 뚫고 가라는 건가? 이거 둘러가는 거겠지? 네, 저 도마뱀을 먹어야 악력, 그러니까 매달릴 수 있는 힘, 오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주할 거야. 야,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저주하지 마라. 하나만으로도 75%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사의 그 말이 나에게 희망이 되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아, 유튜브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에게 정력환과 공력환을 보내주셨던 이분 누구시지? 제가 편지를 봐야 됩니다. 예, 뭐 샌드박스로 저한테 선물을 보내신 분입니다. 샌드박스로 저희 집에 보낸 게 아니라 샌드박스 주소는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데요. 편집자에게 편집하면 죽는다. 아, 어쨌든 홍방장님 요새 건강 문제로 몸도 마음도 고생 중인 듯해서 작게나마 건강 챙기시라고 보내드려요. 하면서 이제 소쿠리다님께서 예. 공력환과 정력환. 예. 이 비싼 걸 갖다 금빛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정력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력도 올라간다니까. 공력. 어! 지금 방금 봤냐? 나는 봤는데, 니네 보지 못했나? 잘 들어. 바람소리 인지 이 도마뱀이 소리가 납니다. 이게 소리가 이 나무가 이 주변에서 어? 좋아, 피통을 늘릴 수 있는 것이지. 이거라도 얻었으니까. 네, 아직 다 나진 않았는데 아, 16일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못하고요. 아, 이런 나무 같은데 많이 있는데 얘네들. 야, 같이 가. 오, 이렇게 또 타네. 형님 아연 드세요. 아연이 오? 남자한테 그렇게 좋답니다. 아연은 아니 야, 무슨 중금속 중독되게 그런 걸 왜 먹어 임마. 어, 얘 왜 이렇게 오바를 떠냐? 아. 어, 깜짝이야. 아씨. 여기 근처인데. 애매하네, 여기. 아, 역시 언니가 들면 육감이 해방되는 그런 것인가.
뭔가 여기 근처에 입구가 있나 보다. 아 짜증나네 이거. 사람 살 만드는데 필수 요소가 아연이라고? 아 철분은 왜 갖고 있냐고? 철분은 철을 분가루로 만들면 뭔가 몸에 좋나봐. 그래서 그게 비타민제에 들어있지 않을까? 야 웃기라고 한 얘기지 내가 진짜 모르겠냐? 아니 여기 들어가는 길이 어디야? 그러니까 니네 대학 나오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많이 배워서 오란 말이다. 님들 여기 길 잃었습니다. 님들 여긴데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땅 밑이거든요. 님들아 님들아 야 요즘에 아 여기네 여기네 아 여기네 여기네 야 여팡이가 나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 그래 니 요즘 배가서 잘 배우고 있나? 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잘 배워야지. 근데 홍방장님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얘 홍방장님은 참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게 생기셨어요. 헐?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 그냥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아 니가 좀 뭔가를 아는군. 그게 아부냐 아부라고? 여러분 도마뱀도 다같은 도마뱀이 아닙니다. 흰꼬리 도마뱀과 과일만 먹으면 됩니다. 예 도마뱀은 놓치는 게 아니라 흰꼬리 도마뱀입니다. 어 저거 원래 있었나? 저런 거북이들이. 거짓말 거짓말 아니 거짓말 아니라 진짜야. 아이 어, 이거 사람 공격하는 거 아니지? 와 사람 많은데? 통영은 길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중에서 1시간이야. 근데 내비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지. 저것은 분명히 뭔가 있어. 뭔가 없어. 쟤네들이 그냥 데코야. 자 일단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신전이 하나 있거든 말입니다. 이곳이군. 딱 봐도 이곳이야. 여기 어딘가 입구가 들어있다. 아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열매나 도마뱀이 한 마리가 없겠어? 딱 봐도 어딘가 열매나 도마뱀이 있을 것 같지 않니? 없군. 물론 이걸 다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안 해도 게임 엔딩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왼쪽이라고? 거기 말고 왼쪽 저거 말하는 건가? 그렇지 저기서 기둥이 있을 리가 없어. 뭔가 특이한 오브젝트가 있다는 건 거기 도마뱀이 있다는 얘기지. 자 도마뱀 나와주게. 내가 왔네. 그런 거 없고 나 낚지 마라. 나 지금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야 옛날보다 방송 화질 좀 좋아지지 않았어? 큰 머리가 좀... 네. 이거 하면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설정인데 얘 이래 하면 뭐 다중 코어를 쓸 수 있다니 뭐 이제 16스레드를 다 쓸 수 있다니 개지랄을 하면서 딱 뭔가를 세팅을 해주고 가긴 갔거든? 어? 여기군. 아니 그런데 어쩌란 얘기지? 아 저기를 올라가는 건가? 그러네. 훈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귀염둥이.
나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군 친구여. 필사적으로 스태미나 영양 간식을 찾아 헤매는 사나이. 야, 나 이번에 4K 60프레임 되는 캡처보드 샀단 말이야. 근데 4K를 안 지원하더군 트위치는. 가자 도마뱀. 아 이거 하드인데 하드 난이도에서는 데미지 정말 찔끔찔끔 들어가겠지. 그러나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보스 잡으려 가지 않아. 야 내려가 내려가 이 새끼야. 마 자식아 이걸 언제 갔다 이거 다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용기 있게. 좋았어. 자 일단 이놈을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좋아 피 찔끔 달았다. 저걸 조심해야 돼. 저걸 저 레이저빔을 아, 레이저빔이라 저 도돈파 입에서 막 똥을 뱉고 막 정도면 주무기라고 할 수 있지. 좋아 저 정도는 올라가야 저 정도는 올라가야지. 아, 저 빨리 해야 되네.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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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빨리 가. 자. 뭐야? 자. 나야! 이 새끼 존나 빨리 일어나네! 빨리 튀어 빨리 반피야 반피야 반피 반피다 반피! 와 두 대 때리고 일어난단 말이야? 이거 엄청난데? 역시 난이도가 난이도다 보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피 채워야 됩니다. 앉아있으면 피가 차지. 서있어도 피가 차네? 앉으나 서나 피, 앉으면 피가 더 빨리 찬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군. 이 조건이 뭐야? 아, 내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얘는. 어딨지? 오. 놈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된다. 어딨지? 좀 더 위로 올라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속설이 있어. 내 위치를 모르는 건 바보 같은 놈. 어 아래에 있었네. 얘 눈도 좋다. 내가 눈이 안 좋은 건가? 얘가 이제 올라가는 게 몇 번 반복해야 되는데 이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아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 아 저거 나 봤다. 저기서 떨어져서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 여기서 살이 쏴지나? 예 여기는 거의 뭐 땅이나 마찬가지라서 이게 왜 이게 매달린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올라가야 얘가 나 따라서 올라올 거고. 그래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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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가자. 야.